네, 지난 주일에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죠. 하나는 좋은 나무는 그 열매로 판단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좋은 열매는 성도의 실천적인 행동이 필요하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삶의 여정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죠. 언젠가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우리 각자에게 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맺은 열매를 우리 하나님께 나타나게 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을 살아가셨는데 맺으신 열매가 있잖아요. 우리 주님은 의의 열매 많이 맺으셨죠. 또 우리 주님은 사랑의 열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사람들도 용서해 주시기를 원했고 사랑해 주신 열매를 맺으셨습니다. 여러 가지 주님이 맺으신 열매 가운데 제일 중요하고 또 우리와 관련되는 열매가 바로 부활의 열매 입니다. 부활의 열매. 이것은 예수님이 첫 열매로 맺으신 열매인 만큼 그를 믿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같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점에서 아주 의미가 큰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는 것은 잠은 죽음에 비유하죠. 그러면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그 첫 열매가 바로 예수님이시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열매를 맺으셨죠. 이 부활은 그를 믿는 모든 신자들에게 보여주는 첫 열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부활의 열매만큼 소중한 열매가 또 있겠습니까? 가장 우리 삶의 중요한 열매이겠죠. 우리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그를 따르는 우리 모든 사람들도 예수님처럼 부활의 열매를 맺는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비록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더라도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열매는 얼마나 소중하잖아요. 아름답고 죽음을 이기는 열매인 것이죠. 이 부활의 열매는 생명체만이 맺을 수 있는 열매입니다. 돌이나 나무, 풀 또는 저 바다 이런 생명이 없는 물체는 부활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생명 있는 생명체는 열매를 맺는 그런 존재들이 많이 있죠. 우리의 꽃 같지는 않지만 가령 겨울 동안에 겨울잠을 길게 자던 식물, 뭐 동물 중에는 곰도 겨울잠을 잔다고 하잖아요. 긴 겨울밤을 그 겨울이 지나고 나면 봄과 함께 다시 깨어나는, 그러니까 뭐 나무도 그런 나무들이 있고 풀도 있고 또 짐승들도 있지 않습니까? 뱀도 그렇잖아요. 깊은 겨울잠을 자고 봄이 되면 다시 활동하게 되는 것이죠. 뱀이라는 이 곤충은요, 애벌레로 2년에서 어떤 것은 17년 동안을 땅속에서 그냥 머물릴 때입니다. 잠자는 것처럼 17년이 지난 다음에 어느 날 깨어나서 이제 애벌레가 날개가 나고 그리고는 하늘을 나르며 노래를 부르는 이런 곤충도 있지 않습니까? 놀라운 생명의 신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를 맺으신 것처럼 그를 따르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부활의 열매를 맺는다고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서 생명이 끝나는 죽음을 맞이하더라도 그것의 끝이 아니고 마치 매미가 오랫동안 땅속에 잠든 듯이 있다가 다시 살아나오는 것처럼 또는 저 겨울잠을 자는 짐승들이 겨울이 지나면 다시 활동하는 것처럼 또 식물들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죽음의 잠에 들어가지만 그게 끝이 아니고 다시 살아날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활의 소망으로 인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정말 놀라운 말씀이죠. 죽어도 살겠고 누가요? 예수님을 믿는 신자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오히려 기쁨으로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은 다음에 뭐 우리를 위해 슬퍼 울든 울지 않든 무덤이 있든 없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제네바의 그 종교개혁자였던 요한 칼빈은 그가 죽을 때 그를 보고 옆에 선 있던 많은 친구들 가까운 자들을 향해서 슬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 유언은 나를 위해서 그런 무덤을 크게 만들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리고 죽었어요. 아, 유언으로 무덤을 만들지 말라고 했네요. 그런데 제네바에 아마 가보신 분들을 보셨을 거예요. 당시 제네바뿐 아니고 전 유럽의 유행이 아주 아름다운 무덤을 만드는 것이었어요. 귀족들, 갑부들, 영주들 이런 사람들은요 그 위용을 자랑하기 위해서라도 그 후손들이 어마어마한 무덤을 만들었어요. 비석도 정말 크고 아름답고 값진 돌을 특별히 멀리서 운반해서 비석을 만들고 그 공적을 거기다 딱 기록을 했습니다. 어떤 경우는 궁전같이 무덤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요한 칼빈은 유명한 사람이었거든요. 당시에 그 제네바를 영적으로 다스리던 그리고 제네바의 가장 큰 교회의 목사님이셨고 그리고 학교를 대학교를 세웠고 시의회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런 분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위해서 무덤을 만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유언 때문에 무덤을 안 만들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그의 죽은 그 묘소를 찾을 수 있을까? 그래서 무덤 그 비석을 세우지 않고 대신에 조그만 돌에다가 요한 그 제이로 시작하는 제이 다음은 칼빈 그 C로 시작하죠. 그래서 J 점 딱 찍고 C 그 표시만 딱 해가지고 여기는 요한 칼빈이 묻힌 자리다. 그 표시만 해두었어요. 지금도 그 표시가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왜 무덤에 미련 두지 않고 묘 비석에 미련 두지 않고 그럴 이유가 뭘까요? 다시 부활할 날이 오기 때문에 그게 무덤에 뭐 웅장함이 문제될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무덤을 그렇게 중요시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중요한 열매는 부활의 열매로 했지요. 우리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일생을 사신 과정을 보면 우리와 비슷합니다. 자, 우선 태어나셨죠? 그리고 성장하셨죠? 그리고 일을 하셨잖아요. 누구에게 태어났죠? 마리아에게서. 그리고 태어나셔서 성장했죠. 어디에서? 저 갈릴리 나사렛, 이스라엘 북쪽에 있죠. 거기 갈릴리 해변가입니다.
나사렛이라는 조그만 마을에서 성장을 하셨죠. 그러면서 그의 하신 일은 이제 30대 초반까지 성장하면서 예수님은 아버지 요셉이 목수였잖아요. 집을 짓는. 그래서 아들로서 아버지를 도와서 나무도 옮겨주고 또 톱질도 같이 하고 뭐 못질도 하고 이렇게 해서 아버지와 함께 일을 했던 평범한 한 가정의 아들이었습니다. 자, 이런 성장 과정을 쭉 겪으셨고 그리고 이제 30세쯤 되셨을 때 주님은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사명대로 복음을 전하는 이제 공사이기로 하죠. 이제 공적인 활동을 하십니다. 집을 이제 출가를 해서 제자들을 모으고 그들을 훈련시키고 가르친 다음에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하늘나라 이런 곳이다.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오는 산상 보훈, 거기에 팔복의 복음. 그리고 병자들을 만나시면 주님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병을 고쳐 주시고 또 그 악귀, 마귀, 귀신이 있던 사람을 만나면 그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듣지 못한 사람 만나면 듣게도 해주시고 보지 못한 사람 만나면 눈을 뜨게도 하시고 이렇게 주님은 한 3년 동안 공적인 사역을 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님이 복음을 전하셨죠. 그러면서 중요한 교훈은 이 세상이 다가 아니고 우리는 죽음 이후에 부활을 할 것이다.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하는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하나님의 보내신 아들이고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라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은 우리와 다른 것이 뭐죠?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태어나시고 성장하시고 일하시고 그런데 차이점 하나는 우리 예수님께는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죄가 있잖아요. 살아가면서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마음으로 행동으로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예수님도 죄를 지을 그런 위태위태한 순간이 왜 없었겠어요? 다시 말하면 시험, 유혹, 실은 있었거든요. 그 중에 중요한 대표적인 그 시험이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을 하신 다음에 아주 시장했잖아요. 그때 사탄이 딱 기회를 보고 있다가 예수님을 찾아왔죠. 그리고는 세 가지 시험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너 배고프지?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능력 있지 않느냐? 저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서 배부르게 먹어라. 이런 시험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돌로 떡을 만들 수 있거든요. 능력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사탄이 시험을 해왔을 때 예수님은 생각을 하셨죠.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면 틀림없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배고픕니다. 나도 먹을 것을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 그 앞에 큰 절을 하면서 당신을 위대합니다 하고 그를 높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든 여러 가지 그 예수님을 향한 시선이 집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물질에 대해서 야 저럴 수도 있구나 저렇게 해서 뭐 돌로 떡을 만든다면 뭘 못 만들겠어요? 돌로 황금도 만들 수 있을 것이고 뭐 말씀만 하시면은 없던 것도 생기게 할 것이고 물질에 대한 욕심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물질의 시험에 대해서 위험을 아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했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그래, 배고프다고 수단 방법 안 가려서 돌로 떡을 만들어 먹고 그렇게 된다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이 살아가는데 물질이 필요하지만 물질로만 살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사단의 시험을 물리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탄이 우리를 시험한 것 중에 하나가 물질 시험이거든요. 나도 좀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나도 좀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고 쓰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쓰고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지고, 이런 시험을 사탄은 지금도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시험 당하셨잖아요. 언제? 가장 어려울 때, 배고플 때,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그 시험을 물리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시험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저 편하게 일하지 않고 불러서도 땀 흘리지 않고 먹으면 좋겠다, 일하지 않고 살면 좋겠다 이런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불로소득을 물리쳤습니다. 물질 욕심을 물리쳤습니다. 먹고 싶은 거 물리쳤습니다. 이겨셨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시험이 뭐죠? 두 번째는 사탄이 예수님을 데리고 참 높은 꼭대기에,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니 천하가 다 보이잖아요. 예수님을 향해 사탄이, 너는 하나님 아들 아니냐? 너는 천사처럼 뛰어내리면 너의 발을 탁 천사가 붙들어 줄 것이고 다치지 않을 것이니 한번 뛰어내려 내려보아라. 그래, 많은 사람들이 너를 향해서 얼마나 너를 존중하고 귀하게 보겠느냐? 이런 또 시험을 한 거예요. 이건 명예에도 포함 관련된 시험이겠죠. 사람들에게 한번 과시해 보아라. 그때 예수님 뭐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셨다 라고 하시면서 그걸 또 딱 막으신 거예요. 종종 사탄은 성도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명예, 사람들에게 보이기를 바라고, 자, 성공한 거 보여주어라. 그리고 너의 위대함을 보여주어라. 너는 보통 사람이 아님을 보여주어라. 높은 데서 뛰어내려도 발도 상하지 않는 것을 보여주어라.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거기에고만 귀를 솔깃해서 넘어가 버리면 명예시험에 빠지게 되고, 명예욕, 세상 사람들의 박수를 받지 않으면 그냥 시리에 빠지기도 하고, 칭찬해 주지 않으면 실망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예수님은 시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물리치셨죠. 세 번째 시험 뭐죠? 사탄 이번에는 탁 나타나가지고 말했죠. 나에게 경배하면 온 천하를 너에게 주겠다 그랬어요. 그것도 얼마나 또 유혹이, 그 아주 큰 유혹이잖아요. 아담과 하와에게 뱀이 와서 시험할 때 과일을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아담이 그게 넘어갔잖아요. 그게 사탄이 예수님께도 시험하는 거예요. 나에게 절만 하면 네 소원 다 이루어지게 해주겠다.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하셨다 라고 하시면 또 그걸 또 물리치신 거예요. 이 어려운 시험 세 가지를 우리 예수님은 다 물리치셨어요. 오늘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저런 시련도 오고 유혹도 오고 시험도 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만 걸리게 되면, 발이 걸리면 넘어지듯이 사탄의 그 시험 어느 하나에 딱 걸리면 넘어집니다. 넘어지면 그만 뭐든 얻는 것 같은데 돌아보니까 그게 아니고 다 잃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을 시험하기도 하고 명예의 어떤 유혹에 걸리기도 하고 물질 시험에 걸리기도 하거든요. 요즘 얼마나 물질 시험을 많이 받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생각에는 물질을 가지면 다 모든 것에 오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거든요. 너무 좋으니까 뭐 황금이 최고다 이렇게. 며칠 전에 그 어느 신문을 보았더니 영국에서 어떤 그 청소하던 일용 그 잡을 가지고 있던 청년, 그때 20대 청년이었어요. 그 어느 날 이제 청소하고 오다가 그냥 복권을 샀는데 이게 당첨이 돼가지고 수십억 그 영국의 그 파운드 그 당첨이 된 거예요. 이때부터 이 청년이 뭐 직업 필요 없잖아요. 그냥 먹고 마시고 그 뭐 세상 좋다는 것 다 가지 보고 궁궐 같은 집도 가지 보고 그리고 뭐 매일 수천 그런 파랑치 돈을 쓰면서 하고 싶은 거 다 했는데 이제 결국은 뭐 그 일 가정이 파탄돼 버리고 그다음은 이 사람은 나중에 완전히 타락이 되고 마약에 빠져버리고 중독자가 되고 그래서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그래도 정신을 차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뭐라고, 지금은 광부가 돼 있더라고요. 얼굴이 시커멓게 탄으로 뭐 얼굴이 검게 됐는데 그러면서 이 청년이 지금이 행복합니다. 가졌던 거 다 사라지고 날아가고 아무것도 없지만 지금이 행복합니다. 거의 고백을 했더라고요. 거의 신문 기사에 났어요. 여러분, 사람의 생각에는 많은 것을 가지면 원이 없을 것 같이 보이지만 삶의 의미는 없게 되거든요. 보람을 잃게 되거든요. 그리고 다 잃어버리고 말잖아요. 그렇게 해서 일서 살아본들 무슨 행복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은 이런저런 유혹이 왔을 때 물리치셨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그러면서 주님은 어떻게 했죠? 그 시험을 이기고 그리고 우리 주님은 그 다음은 그 가장 이제 그 큰 시험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잖아요. 근데 얼마나 그 예수님을 또 말렸잖아요. 베드로를 통해서도 예수님이 안 됩니다. 십자가 지면 안 됩니다. 죽으면 안 됩니다.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요? 이런저런 시험을 왔을 때 예수님은 그걸 다 물리치시면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일을 위해서 보내주셨다 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에요. 그리고는 당당하게 재판을 받으시고 변명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죠. 왜 죽었을까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죽을 필요가 없는데 그 이유는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죽으신 것이에요.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그래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합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으로 인합니다. 라고 말씀한 대로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 죄의 값 또는 죄의 결과는 사망이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그 죄값으로 결국은 죽으셨습니다. 죽으셨지만 주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이게 그가 맺은 중요한 열매입니다. 부활하셔서. 그래서 예수님은 그 부활을 이미 내다보셨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셨고 담대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월이 흘러서 언젠가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오지 않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다 올 그날 올 때인데 우리는 그렇지만 슬퍼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부활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우리도 다시 살아날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 우리는 그 다음에 따라가는 부활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 모든 죄인들의 죄짐을 자신의 어깨에, 등에 다 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하시다가 로마 병정들에게 체포를 당하셨잖아요. 왜 예수님이 로마 군인들에게 체포당하셨죠? 그 당시에 총독은 빌라도였어요. 그 밑에 군병들이, 군인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체포하라는 명이 떨어졌습니다. 사실 빌라도는요, 예수님이 아무리 봐도 뭐 밀란 일으킨 것도 아니고 살인을 저지른 그런 죄인도 아니고 아무 죄가 없는 거예요. 단지 유대인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어떤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기득권, 당시에 뭐 대제사장 또는 뭐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 이런 사람들 누리고 있던 그 특권을 저 예수님 뺏어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 시기, 질투 이런 것들 때문에 저 예수를 없애야 된다 라고 이 사람들이 끊임없이 빌라도에게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유대 그 지도급들, 대제사장 뭐 이런 자들이 계속 모함을 하면서 의논을 하면서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사형을 받도록 빌라도에게 계속 우리가 요청하자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끊임없이 빌라도에게 요청을 한 것이지요. 자, 빌라도는 어떤 사람이죠? 뭐 신앙인도 아니고 그는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이었어요. 그렇지만 빌라도는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저 다른 경로를 통해 가지고 로마 황제에게, 가이사에게 빌라도 나쁜 사람이다, 빌라도는 우리를 뭐 다스릴 그런 자격이 못 된다 이런 상소를 한다면 빌라도는 불려가잖아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굉장히 그런 면에서, 정치적인 면에서 촉각을 세우고 있었고, 그리고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야 되었거든요. 그런데 당시에 대부분의 유대인들, 특히 지도급 인사들이 예수님을 정죄하고 그를 없애야 된다, 그를 죽여야 된다 계속 하니까 빌라도도 거기에 보면 아주 진절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어쩔 수 없이 군인들을 이제 파견을 해서 체포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이죠. 주님이 체포가 됐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빌라도의 법정으로 끌려갔죠. 사실 당시의 법으로 보면 새벽에는 재판하는 법이 없었거든요. 근데 법을 다 무시하고 일단 끌려가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 빌라도가 도저히 자기로서는 사형 언도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제목이 있어야죠. 그래서 이 유대인이니까 저 헤롯 왕에게로 그쪽으로 보냈어요. 헤롯이 또 이리저리 신문에도 뭐 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또 보냈어요. 빌라도에게 대제사장에 가보고. 그래서 예수님은 결국은 사형 언도를 할 수 있는 권한은 빌라도 총독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빌라도 앞에 서게 되었는데, 그 빌라도가 고육지책으로 어떻게 했죠? 대에 물을 길어오게 해가지고 손을 씻으면서 유대인들에게, 그러면 나는 이 사람을 볼 때 무죄한 사람인데 내가 이 사람을 유죄 판결을 내리면 그 값을 내가 어떻게 지겠느냐, 나는 못 진다 하고 손을 씻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앞에 몰려있던 유대인들이 소리를 외쳤죠. 그거 걱정하지 마시오. 그 죄값은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질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빌라도에게 큰 소리를 외친 거예요. 빌라도는 그러면 좋은 대로 해라, 십자에 못 박을 하고는 속히 퇴장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빌라도의 부인이 어제쯤에 꿈을 꿨잖아요. 예수님 재판하기 그 직전 날이었어요. 꿈자리가 사나웠어요. 그래서 이 빌라도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남편에게 요청을 했죠. 그 사람 죽이지 마시오. 내가 어제 밤에 꿈을 꾸었는데 꿈자리가 좋지 못했습니다. 그런 말을 했지만 빌라도는 뭐 자기 아내 말을 들을 형편이 못 되잖아요. 만일에 언도를 안 내리면 자기가 자리가 위태위태하게 되니까. 그래서 빌라도는
선고를 내리고 퇴장을 하게 되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그날 아침 일찍이 새벽부터 재판받고 아침 일찍이 이제 골고다로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목숨을 잃게 되었는데, 자, 유대인들이 안식일이나 또는 아침 저녁이 오면 제사를 드렸거든요. 특히 그 명절, 뭐 속죄일이라든지 이런 명절 오면 또 더 많은 제사를 드렸고요. 그 제사를 드릴 때는 반드시 제물을 드리게 돼 있었죠. 그 제물 중에 번제, 뭐 속죄제, 속건제 몇 가지 그 제사 중에 특히 속죄제, 죄를 용서받기 위한 제사에는 반드시 짐승을 잡게 돼 있어요. 그 짐승이 양이 될 수 있고 염소가 될 수 있고 비둘기가 될 수가 있고 송아지가 될 수 있습니다. 좀 예의가 있는 사람들은 송아지를 잡게 하거나 양을 잡게 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잡게 했습니다. 그럼 그 잡은 그 피를 제단에 이제 뿌리고 그리고는 제사를 드렸어요. 왜 제사를 지낼 때 양이나 짐승을 잡게 했을까요? 바로 그것은 죄값은 죽음이다, 죄값은 사망이다 라는 그런 하나님의 법이 있고 율법이 있고 그 율법에 의해서 죄를 지은 사람은 양을 대신 죽게 하고 자기의 죄를 탕감을 받은 거예요. 이게 속죄제사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죄를 지을 때마다 명절이 올 때마다 많은 양이 죽어야 되고 염소가 죽어야 되고 송아지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고 그리고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더 이상 그런 제사를 드리지 않게 되었어요. 초대교회는 제사가 멈추어졌어요. 그 긴 아브라함 이후로 모세 초기 오면서 들어왔던 유대인들의 그 전통적인 제사가 예수님 제자 시대, 사도 시대에 와서는 그때부터는 멈추어지고 안식일 대신에 그들이 모인 날짜는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오늘날 주일입니다. 초대교회는 안식 후 첫날에 모여서 제사 대신에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이렇게 예배가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이게 오늘날 신약시대의 예배입니다. 여기 우리가 양을 잡지 않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앞에는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가 우리 앞에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흘리신 주님의 그 보혈의 피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제사를 드릴 때마다 역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의 그 많은 죄가 용서를 받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은 단번입니다. 양들은 끊임없이 또 죽어야 되고 또 죽어야 되었지만 예수님은 단 한 번의 제물이 되심으로 단번에 우리의 많은 죄가 용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용서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죄값은 사망인데 우리의 죄는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사망의 형벌이 우리에게 더 이상 이제는 필요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부활이 적용이 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죄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셨고 오늘 여러분과 저희들은 저는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는 용서받게 되고 그래서 사망의 그 권세가 우리를 더 이상 짓누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부활의 은총은 누가 받을 수 있는가? 믿는 사람인데 이것은 개인 개인의 믿음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이제 모여 있는 것은 다 믿음을 고백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그리스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하고 용서받은 자라면 차별이 없어요. 그가 어린아이든 그가 노년이든 남자든 여자든 또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아시아인이든 유럽인이든 아프리카인이든 아무 상관없이 믿는 자마다 everyone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는 것이죠. 이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음 건너편에는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이 우리를 지금 맞이할 준비하고 있잖아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할 때 눈을 들어보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고 예수님이 서서 스데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된 이유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열매가 우리에게도 맺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세상, 나그네 같은 세상, 뭐 기려에 100년도 채 안 되는 이 세상을 살지만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있죠. 소망, 그 소망은 부활의 소망입니다. 우리 앞서 믿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간 그 나라, 우리를 기다리고 있죠. 예수님께서 기다리고 있죠. 천사들이 우리를 영접할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 앞에서 담대하고 화려한 뭐 비석 없어도 괜찮아요. 큰 무덤, 뭐 왕릉 같은 무덤 없어도 괜찮아요. 우리는 주님 앞에 서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중요한 것은 개인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할 때 그는 구원의 부활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됨을 깨닫고 돌아오는 그에게 구원이 임합니다. 우리 삭개오 이야기 알잖아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그런데 워낙 사람들이 많이 몰려다니기 때문에 삭개오는 키가 별로 안 컸어요. 그 군중 속에 들어가면 예수님 볼 길이 없잖아요. 그 삭개오가 생각하다가 나무에 올라갔잖아요. 나무 위에 이렇게 이제 길목을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지나가면 볼 수 있잖아요. 너무 보고 싶었던 거예요. 어떤 분인가? 도대체 어떤 분이 저렇게 유명한가? 그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와서 이렇게 기다리는데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 지나갈 그런 지금 상황이잖아요. 무리들이 막 애호사고 있고. 그런데 예수님이 나뭇가지 딱 오더니 머리를 자기랑이 들고 삭개오야 내려와라 그러는 거예요. 삭개오가 기절할 뻔했잖아요. 아니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자기가 나무에 올라가니 어떻게 예수님이 아셨으며 어떻게 자기 이름까지 아시는가. 우리 예수님 모르시는 분이 없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개인 이름도 아시고 성격도 아시고 그의 역사를 아시는 우리 주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너무 놀라서 뛰어내려왔죠.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들어가겠다. 너희 집에 유하겠다. 이 말도 그 삭개오가 너무너무 좋아서 예수님 모시고 집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잔치를 배설한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로다. 그 말을 하셨어요. 이건 뭔가요? 믿음은 개인적입니다. 예수님 이름을 부르고 삭개오야라고 하셨듯이 우리 예수님께 여러분 개인 이름을 기억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이름들이 생명록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단체가 아닙니다. 뭐 중앙교회 교인들이 교인이니까 구원받는 그게 아니에요. 나는 우리 조상들이 딴 믿는 가정이니까 나도 자유는 그게 아닙니다. 내가 믿음으로 비록 우리 부모 형제가 믿는 자가 없더라 하더라도 나는 예수님을 영접할 때 마음이 모시고 있을 때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 약속은 믿는 자에게. 그래서 믿음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구원의 과정의 열매는 구원의 열매는 부활입니다. 이게 중요한 열매거든요. 가을이 오니까 열매들이 많이 맺잖아요.
우리에게 맺히는, 성도에게 맺히는 열매는 부활의 열매다. 그래서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족 중에 세상을 떠난 분이 있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는 믿음을 가진 성도는 반드시 구원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저도 죽음을 건너면 부활에 이르게 된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열매를 우리가 바라보고 오늘도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